자, 4세트 시작하겠습니다. 블루언엔젤스의 성공이고요. 스카치 더블 방식으로 진행되는 4세트입니다. 키스는 자연스럽게 빼고 진행을 했는데 각도가 좀 길어져 버렸죠. 네. 네, 뒤로 돌려치기로 공략을 했던 초구 득점 실패합니다. 김기혁 선수. 스카치 더블 방식은 두 선수가 한 차례씩 번갈아가면서 공격을 하겠고요. 신생 팀에도 주장을 맡았기 때문에 부담이 될수 있는데요. 좋습니다. 아, 그렇죠. 일단 첫 득점을 만들어줬고요. 김세 선수, 2.750. 아, 그렇군요. 네, 거리가 2.750의 나왔죠. 경기였군요. 네. 여기서 한 번에 키스가 있는데 잘 빼줬고요. 아, 각도 좀 짧게 진행했어요. 네. 연속 득점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2이닝 블루언엔젤스의 서한솔, 지난 시즌 에버리지 0.564를 기록했습니다. 투뱅크 갑니다. 아, 지금은 속도가 조금 빨랐어요. 정말 잘 걸었는데, 네. 뭐이 정도면 정말 너무 잘친 공이거든요. 속도가 조금 빨라서 분리각이 좀 커졌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아, 아쉽네요. 서한솔 선수도 선수 경력이 지금 얼마 되지 않는데 LPBA 투어 와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김기혁 선수는 어제 경기 1.875 에버리지를 기록했습니다. 업돌리기가 자, 네, 들어가죠. 네.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 득점을 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김경 선수는 치고 난 다음에 네. 미스를 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보지 않고 바로 들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이 공을 김세현 선수가 받았고요. 아, 굿샷 내리는 공안 내려갔어요. 네, 이번에도 연속 득점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좀두 가지를 같이 한 거거든요. 네, 안 내려갈 수 있게끔 좀 잡아주는 스트로크와 당점도 낮춰버린 거죠. 네, 지난 시즌 1.407 에버리지를 기록했던 엄상필 선수고요. 엄상필 네. 선수는 역돌리기가 상당히 강점인 선수 중에 한 명이고요. 역돌리기를 자연스럽게 득점은 했는데 포지션, 그죠? 약간 불만족스럽죠. 그렇죠. 득점은 했는데. 일족구의 두께를 조금 더 쓰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일족구가 좀덜 내려갔어요. 네. 서한솔 선수가 이어가 줄수 있을지. 앞돌리기 짧게 보는 상황인데 두껍게 키스를 뺄수 있습니다. 어허, 키스. 지금은 오히려 네. 일족구를 조금 더 두툼한 두께에서 내려보내고 내공이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뒤쪽 사이 공간이 네. 좁아 보여도 충분히 키스를 뺄수 있는 상황이었고 서한호 선수도 그걸 노리지 않았을까 아, 싶어요. 네. 네. 김기혁 선수 3이닝.
옆돌리기로 실패죠. 아, 네. 일단 계속 시작을 잘 해주고 있죠. 세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고요. 김세연. 자, 비켜치기를 길게 가는 상황이죠. 키스를 앞쪽으로 내려놓고 회전력이 끝까지 연상해줄 것 같아요. 네. 김세현 선수의 득점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1적구의 그 1, 2적 구간의 키스 때문에 좀 1적구의 두께를 좀 써야 된다는 부담감이 느껴졌었나 봐요. 자, 김세현 선수 스피볼 형태 잘 만들어 줬는데 네. 여기서 네, 네 좋습니다. 회전력 잘 살렸어요. 자, 근데 서원수 선수에게 공이 좀 마땅치가 않습니다. 네. 엄삼부 선수가 조금은 얘기를 해줄 만도 한 배치인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더블 쿠션 형태로 내리는 거거든요. 네. 지금 아니면은 비껴치기로 길게 세우거나 비껴치기 세웠습니다. 비껴치기. 오,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네, 서한솔 선수가 해결을 잘해주면서 연속 득점이 나왔습니다. 아, 서한솔 선수 지금 회전 조절 너무 잘해줬거든요. 스트로크를 아끼지 않고 회전 조절로 네. 공을 갔어요. 스트로크는 충분히 밀릴 수 있는 밀릴 수 있을 만한 스트로크였는데 네. 회전 조절을 너무 잘해줬죠. 엄상필 선수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3대 3. 네, 두 선수가 워낙 호흡을 많이 맞추고 그리고 엄상필 선수가 훨씬 더 공을 또 많이 가르쳐 주고 하다 보니까 네. 서원 선수가 칠 거라는 믿음이 딱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네. 얇은 두께에서 갈지 아니면은 긴 각도를 칠지 길게 쳤어요. 마지막 회전이 살아줄까요? 역시 멈추네요. 지금은 포지션 플레이의 욕심과 많은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1적구를 최대한 센터 쪽에 세울 수 있게끔 치는 포지션 플레이를 완벽하게 맞추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약간 욕심이 있었던 거죠. 네. 특히 혼합복식에서 선수들이 다음 공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 그렇죠. 네, 이런 경우가 많더군요. 이게 스카치 방식의 가장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거든요. 네. 여자 선수에게 포지션을 만들어줘야겠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길게 놓칩니다. 지금, 네, 빨간 공을 보시면 완벽하게 세웠죠. 네. 김기영 선수 포지션 플레이를 완벽하게 해줘야 된다는 부담감이 좀 있다 보니까 네. 이런 실수가 나오는 거죠. 네, 두 팀 3대 3 동점 상황입니다. 지금은 오호. 네. 살짝 짧았고요. 네, 좀 길어질 거를 생각을 해서 회전력을 줄인 것까진 좋았는데 공이 조금 뒤집어졌어요. 네. 약간 임팩이 과했다라는 표현일 수 있고 회전력이 좀 너무 뺀 것 같기도 하고요. 아직 첫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는 김세현 선수. 돌리기 짧게. 지금은 넘어갔죠. 네. 엄상필 화이팅!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무리한 포지션 플레이보다는 좀 득점을 좀 이어져 나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엄상철 선수가 다시 한 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일적군은 잘 갖다 놨거든요. 네. 일적군 잘 갖다 놨는데 이적구가 가장 안 좋은 쪽으로 맞았어요. 맞고 내려와도 되고 뭐 얇게 올라가도 되고 하는데 두껍게 밀고 가도 되고 네. 하필이면 저렇게 맞았어요. 자, 밀어갔는데요. 자, 힘이 내려갈 수 있을지요? 회전력이 자, 이 공이 멈추나요? 네, 조금 부족했습니다. 네. 정말 잘 쳤는데 아쉽네요. 내공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네. 회전력을 이렇게 잘 살려주기가 쉽지 않았었어요. 근데 팔로우를 정말 잘해줬거든요. 네. 여기에서 회전력이 좀 풀리면서 힘이 좀 라스트에 좀 사라져야 되는데 힘이 안 사라졌어요. 근데 이 정도면은 여자 선수 지금 상당히 잘 친 겁니다. 그렇죠. 멋진 네. 득점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렇죠. 김기혁 선수는 타임아웃 요청을 했었죠. 자, 옆 돌리기 회전력 라스트가 중요합니다. 자, 그대로 짧게 빠집니다. 네. 팀 3이닝 연속 무득점 기록이 되는데요. 자, 3뱅크 샷. 오호. 네. 뱅크 샷 기회를 놓칩니다. 아쉬워하는 엄상필 선수인데요. 아쉽죠. 지금 이런 배치는 솔직히 정말 찬스인데. 네, 이게 다시 한번 끝까지 바라봤지만 득점이 되지 않았고요. 7공이 비껴치기 짧게밖에 없는 것 같고요. 김채영 잘 들어갑니다. 네. 네. 첫 득점을 아주 멋지게 성공합니다. 아, 잘 쳤어요. 또 김채영 선수 좋은 스트로크가 있죠. 네. 김채영 선수의 득점으로 4대 4 동점이 됐고요. 자, 지금 이 공을 대전을 가지 않고 아, 대전을 네. 역회전을 살짝 살려놓고 간 거였군요. 여기서 한 번의 키스가 더 있는데 잘 내려갔고요. 네. 반갑습니다. 처음으로 휴스팀은 두 선수가 합작해서 연속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네. 첫 스타트가 역회전이 좀 많아 보여서 리버스를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치면서 큐쿠치 살짝 돌립니다. 네. 네. 회전을 조금만 잡아주고 친 효과를 만들어줬고요. 뱅크로 보이지가 않았나 보네. 원뱅크는 보였을 것 같긴 한데. 네. 2점 추가하면서 휘온스가 앞서게 됐는데요. 아, 제공이 안 보였겠군요. 네. 자, 선수에게 또 한 번 공이 좀 어렵습니다. 금배치를 이런 각도가 네 차이가 있죠? 네, 각도가 나오지가 않는 상황이었을 것 같거든요. 얇은 두께에서는
그대로 한 점차. 스푼볼 형태를 만들어 줬고요. 네, 역전 수여졌습니다. 김기 선수 멋진 공 보여주는데요. 내공을 끄는 상황에서 스핀볼은 쉬운데 네. 지금 저렇게 내공을 약간 눌러주는 스핀볼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 잘 만들어졌어요. 네. 김세현 선수의 타임아웃. 지금 대전 형태로 공을 보낼지 리버스 형태로 공을 보낼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두 공 다 쉽지는 않습니다. 쉽게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김세현 선수인데요. 네. 지금 김기혁 선수가 가르쳐주는데도 시간이 지금 많지 않아요. 네. 네. 리버스 선택인 거면 아주 부드럽게 내려야 되고요. 제가 부드럽게 내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일적구를 맞고 밀고 내려가는 각도가 아니었어요. 각도 자체가 많이 밀리지 않는 각도였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조금 밀고 내려가는 느낌으로 쳐도 괜찮거든요. 네, 그렇군요. 네. 이게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아, 좋아요. 뱅크샷으로 바로 동점을 만들었죠. 일단 오늘 엄상필 선수 역할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면서 또 패치가 쉽지 않게 썼어요. 자, 되돌아오기입니다. 직접 가나요? 장점이 잘 안 보이는데. 아, 그렇죠. 되돌아오기. 네, 돌아오는 샷인데 네. 각도가 크게 생겼군요. 지금 한 번 더 안쪽으로 넣어주려고 하는 그런 시도였을지 모르겠는데 진공을 이렇게 살살 부드럽게 얹혀놓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대로 6대 6. 아이고, 자, 김기혁 선수 뱅크샷으로도 2점 달아납니다. 김기혁 선수는 이제 리플레이에서 잡힐지 모르겠는데 약간 역비틀기라고 하죠. 치면서 큐를 회전 좀 반대 방향 쪽으로 저렇게 큐를 비틀어요. 보시면 이쪽으로 큐를 비틀죠. 네. 네. 공이 넘쳐나갈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방향성으로 제어를 해준다라는 개념으로 봐도 되거든요. 네, 이렇게 비틀어주는 동작이죠. 김세현. 케이스가 아슬아슬하게 빠지면서 득점이 됐습니다. 연속 3점. 조금씩 샷감을 찾아가고 있는 김세현 선수고요. 지금 두 팀의 호흡이 너무 좋아요. 지금 분위기가 이제 흐름을 탔습니다. 네. 김격 선수가 또 이어가죠. 4점. 네, 휴스 팀은 세트 스코어 2대1에서 지금 3대1로 갈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노란 공과 쿠션과의 거리가 상당히 좁은 상황인데 걸어치기를 갔어요. 원뱅크 걸어치기로. 자, 여기서 키스가 자 다 왔는데 네. 아, 여기서 키스가 가로막네요.
웃으시면서 쓰러집니다. 지금 이제 키스를 생각을 해줘야 되는 배치이기 때문에 아예 두껍게 키스를 배제하고. 백돌리기 정말 잘 네, 칩니다. 정말 엄상필 선수 또 득점에 성공을 했고요. 일부러 두께를 최대한 두껍게 맞춘 상황에서 각도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오늘 6세트 단식에도 출격하게 되는 엄상필 선수고요. 돌기. 서한솔 선수 옆돌리기. 아, 조금 짧아 네. 보이죠? 네. 김기혁 선수 이거 뱅크샷으로 뱅크샷으로 아, 이 공을 뒤쪽 공간을 얇은 듯한 느낌으로 네, 투뱅크 형태로 보냈네요. 석점 차. 어렵습니다. 아, 지금 공. 엄상필 선수? 아, 멋집니다. 네. 굉장히 쉽게 푸는데요. 자, 지금은 키스를 뺀 것도 상당히 멋진 공이었거든요. 일족구를 두껍게 밀어놓고 각도를 만들어준 거예요. 아, 정말 멋지게 쳤습니다. 오늘 멋진 공격 많이 보여주고 있는 엄상필 선수인데요. 네. 또한 점을 자, 그리고 추가했습니다. 서한 선수에게도 찬스가 네. 왔어요. 옆돌리기. 그렇죠. 놓치지 않는 서한솔. 네. 연속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상당히 좋았는데 저 노란 공이 조금만 더 내려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엄상필 네. 선수는. 한점 차까지 추격하고 있는 블루원 리조트. 저흰 공이 너무 불편할 거거든요. 자, 뒤쪽으로 바로 오, 내렸는데. 네. 네. 공을 만들어졌습니다. 네, 2점 추가한 블루원 리조트고요. 비껴치기가 상당히 쉬워 보이지만 비껴치기를 쳤을 땐더흰 공이 더 거슬려지죠. 네. 네, 브릿지 위치 자체가 그래서 오히려 좀 어려워 보이지만 옆돌리기를 직접 넣으려고 했고요. 김세현, 이 공이 짧게 지금 빠집니다. 공은 조금 더 들어가는 느낌으로 갔어야 될것 같아요. 좀 파고 들어가는 느낌으로. 네. 한점차 쫓기고 있는데 달아나지 못합니다. 자, 옆돌리기를 양쪽 다 가능하거든요. 양쪽 다 가능한 상황이고, 회전력을 좀 줄이고 구사를 하게 되면 포지션 플레이도 같이 노릴 수 있어요. 회전력을 좀 살렸는데요. 네, 오른쪽 회전을 지금
주고 있는데. 아, 지금은 좀 착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회전력이 저렇게 들어간 상황에서는 얇은 두께밖에 못 치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게 그 심리적인 그 효과가 있는 게 일단은 회전을 많이 준다는 거는 두께를 얇게 쓰겠다는 얘기예요. 네. 엎드려서 벌써 얇게 맞춰야 된다는 그게 딱 생겨야 되는데. 기회를 한번 놓친 서한솔 선수고요. 아, 키스 잘 잘 빼고 갑니다. 얇게 공략을 해서 득점 성공합니다. 달아나는 조은수. 키스가 절묘하게 빠졌고요. 네, 딱 이렇게밖에 키스가 빠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뒤에 공이 보이는 상황인가요? 공이 보여도 각도를 길게 만들어내기가 좀 쉽지 않은데요. 자, 뒷공을 뒤로 쉽지 않아요. 돌려치기로 네. 시도를 해봤습니다. 지금 이런 공들은 처음서부터 조금 생각을 달리해야 될공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런 공들을 직접 치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든 길게 만들어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길게가 나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 좀 선택을 자체를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얇은 두께. 자, 엄상필 선수 아, 예상세한 만들어냅니다. 공격으로 또 득점 성공합니다. 자, 지금은 엄살표, 그렇죠, 지금. 득점도 득점인데. 부드러운 스트로크에서 득점을 잘해줬고요. 서한호 선수가 조금 착각이 있을 때 엄상필 선수가 좀 같이 잡아주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조마조마하게 지켜봤군요. 옆돌리기를 짧게 키스를 빼면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 키스는 잘 뺐고요, 일단. 자, 아, 이 공이 뒤쪽으로, 넘어가네요. 다시 한점 차. 이 공은 아쉽죠. 아, 서원 선수 좀 초조해질 것 같아요. 지금 엄상필 선수는 상당히 지금 잘해주고 있거든요. 안쪽에서 직접 맞추겠다는 얘기죠. 아, 빠른 맞습니다. 스피드로 한 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무래도 두 팀의 주장들 경기여서 그런지 그러네요. 몰라도 두 선수가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지금 남자 선수들이 정말 득점을 놓치지 않고 적시적소에 잘 해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집중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석점 남아있는 휴원스. 자, 비껴치기. 자, 여기서 키스가 한번 있는데 잘 빠져줬고요. 네, 득점 김태현 선수 됐습니다. 좋습니다. 연속 득점 성공하면서 휴원스 팀은 이제 두점 남겨두고 있습니다. 나머지 2점. 회전력을 지금 오른쪽을 주고 있다는 건 길게 뒤돌려치기를 만들어야겠다는 얘기인데 좀 짧아 보이는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짧게. 네. 2점만 추가했습니다. 오늘 엄상필 선수는 웬만한 배치는 다 성공을
할 듯한 느낌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네. 오래간만에 포지션 플레이가 또 완벽하게 됐거든요. 서한솔 선수 해줘야 하는 상황이 됐죠. 네. 그리고 이 공이 득점되고 나면 다음 배치도 나쁘지 않게 했을 수 있습니다. 임팩을 조금만 빼주면 자연스럽게 두꺼운 두께를 쓸 수 있어요. 아, 지금 돌리기가 좀 많이 짧은데요. 아, 기회를 이어가지 못합니다. 아쉬울 것 네. 같은데요. 지금 서한솔 선수 얼굴까지 좀 빨그스름해진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이에요. 2점 남아있는 휴온스 김세현 선수. 오, 잘 진행이 되죠? 네. 네, 좋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 한 점. 김기혁 선수의 차례입니다. 휴온스 헬스케어 레저. 앞돌리기를 짧게 만들어내기 위해선 당점이 상당히 낮은 당점이 필요하고, 자, 지금은 리버 샌드로 올라갈 것 같아요. 네. 3점 마무리 눈앞에 두고 다시 내려갑니다. 네. 여기서 엄상 선수가 이 공마저 해결을 해준다면 또 박빙의 승부로 갈 수 있거든요. 네. 야, 뱅크샷이 들어가면 한 점 차. 아, 좋아요. 네. 엄상 선수 뭐 오늘 100%의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배치 잘 쳤습니다. 네. 당점을 좀 줄인 상태에서 분리각을 완벽하게 만들어줬어요. 네. 아, 좋습니다. 아, 멋진 뱅크샷 득점. 자, 그리고 서한수 선수 여기서 마무리를 해주면 아, 됩니다. 자, 이 뱅크샷이 들어가면 그대로 반전을 네.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자, 쓰리 뱅크. 아, 길어요. 네. 아, 엄청난 역전극이 될 뻔했는데요. 네. 자, 지금 들어오는 각도가 대략 지금 35라인보다는 조금 짧게 지금 일단은 각을 잰 거는 맞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속도감이 좀 빨랐고 아. 회전력이 좀 많이 부여됐습니다. 네. 김세현 선수가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 됐고요. 아, 이거 넘어갈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은 오, 알 수 없는데요. 네, 시종일관 계속 이기고 나가고 있었지만 네. 아, 근데 지금 대치가 어렵네요. 엄상필 선수가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지금 서한솔 네, 선수인데 지금 서한솔 선수가 지금 죄송합니다 그러는 것 같아요. 3뱅크가 만만치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성공하면 4세트 이길 수 있는 블루온 리조트입니다. 자, 단단 아, 돌았습니다. 지금 엄상진 선수가 노린 거는 네. 저 코너 언저리를 좀 빠르게 들어가서 내 공이 바깥쪽으로 네. 나가지 않고 솟구쳐 오르는 아하. 네, 그런 상황으로 노려서 빨간 공을 노린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근데 좀 많이 먹은 것 같고요, 회전이. 네. 두 팀의 마무리 싸움인데 아 근데 지금 또 어려워요. 김교 선수 지금 칠일 만한 공이 아. 마땅치가 않습니다. 마지막 한 점. 와, 아예 뒤로 끌어서 내렸어요. 어, 이게 가나요? 득점을 네. 해냅니다. 김교 선수가 해냈습니다. 주장끼리의 대결이었는데 네. 김기혁 선수 신생팀에 지금 반란을 보여주고 있죠. 아, 지금 이 공은 정말 대단한 공입니다. 지금
원맥이 걸어치기 형태로 내린 거거든요. 네. 직접 끌어서. 와. 아, 김기혁 선수 진공 너무 멋졌습니다.